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의 허기영 부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온 현장은요, 은평구 녹본동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간단하게 입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6호선 역촌역까지 도보 5분 안에 가실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현장 자체가 은평구는 골목골목 들어가서 사이에 위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입로 자체가 좀 불편한데 여기는 왕복 1차선 도로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진입하시기에도 매우 용이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마트와 대형 이마트까지 도보 5분 안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부경찰서 그리고 대형병원까지 인접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시켜 드릴 타입은요, 방 3개, 욕실 2개, 대왕 3룸, 실사용 평수 29평을 사용하는 대왕 3룸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킵하지 마시고 은평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녹본동에 위치한 역촌역 초역세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우선 거실 공간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거실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3.4m, 3.3m 굉장히 넓은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천장을 바라봐 주시면은 삼성 시스템 에어컨, 무풍 에어컨으로 대용량 사이즈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에는 하늘층 샤시, 1등급 샤시가 들어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앞에 막힌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남동향 구조로 항상 밝은 채광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아트홀 쪽을 바라봐 주시면은 포실린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들어간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대형 TV, 벽걸이 TV 설치하셔도 공간 충분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반대편 쪽으로는 이제 실크 벽지, 약간 하늘색 톤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실 분위기가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소파 자리 또한 넉넉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4, 5인용 소파 충분히 자리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바닥 부분은 이제 1200짜리 포실린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들어가 있네요. 다음은 주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공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모두 충분히 짐이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만큼 사이즈 잘 나와 있고 공간도 넉넉합니다.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밥솥자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안에 이렇게 전자레인지까지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밑에 부분 수납이랑 이쪽에도 수납 잘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탁 부분은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회색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방창 한번 보시겠어요? 굉장히 와이드한 제품으로 생선이라든지 음식 나는 냄새에 해 드실 때도 환기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고 깊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 하시다가 물집 염려 없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쪽 편으로 보시면은 양문형 냉장고 한 대짜리 들어가는 냉장고짜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수납장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음은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 다용도실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굉장히 넓이가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카메라와 저와 거리가 2.2m로 굉장히 길이도 깊고 폭도 넓습니다. 양쪽 벽면은 이제 탄성 코팅으로 시공이 들어가 있어서 곰팡이랑 결로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수전 또한 이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워시타워 공간 충분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도 굉장히 통창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바닥 부분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들어가 있는 거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안방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방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3.7m, 3.3m로 11자 반 10자 넘는 굉장히 큰 대형 안방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천장을 보시면은 삼성 무풍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침대도 쉬고 화장대, 그리고 이쪽 편에 붙박이장 하셔도 공간 충분히 넉넉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샤워하실 공간 충분히 나오십니다. 그리고 도기 배치 깔끔하게 잘 돼 있고, 바닥 부분과 벽면 타일을 일체형으로 둬서 굉장히 좀 개방감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두 번째 방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입니다. 3.3, 2.5 길이 자체가 10자가 넘는 두 번째 방 역시 굉장히 큰 사이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시 또한 통창으로 큰 창 넣어주셨고요. 벽면은 이제 실크 벽지, 약간 블루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 자녀분 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두시고 침대 두셔도 충분히 공간 넉넉할 만큼 넓은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안방과 두 번째 방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안방과 두 번째 방 사이에 이런 공간 자체가 있습니다. 위에 수납이 있어서 그냥 냉장고가 두 대이신 분이나 김치냉장고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이쪽 공간에다가 팬트리 수납장을 짜셔서 시스템장이라든지 하프장을 만드셔갖고 액세서리라든지 우리 가족사진 같은 거 진열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3.3, 2.7m로 세 번째 방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중간 방이랑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3룸 타입은 안방과 중간 방 두 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실크 벽지 똑같이 블루톤으로 화사한 느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공부방이라든지 남편분 서재방으로 꾸미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공용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 보시다시피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샤워해도 충분히 넉넉할 공간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이제 실버 무광 색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때가 껴도 조금 티가 덜 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샤워 파티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질 염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도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조적 선반과 도기 배치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 타일이 일체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넓고 화사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주방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은평구 녹본동에 나와 있는 29평을 사용하는 대왕 3룸 현장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서 굉장히 좀 화사하고 좀 더 넓은 느낌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 공간도 궁금하실 건데요. 한 세대당 한 대씩은 겹주차 아닙니다. 100% 자주식으로 보장이 되니까 주차 공간 또한 넉넉하고 그 다음에 외부 차량을 방지하는 주차 차단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여기 또 특별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보다 특별 할인이 들어가요. 무려 6천만 원 가격 인한 세대가 나와서 특가 세대가 나와서 제가 빨리 달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세대 특가 진행 중이니 빨리 연락 주시고 한번 보러 나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인사드리겠고요. 이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